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보조, 망토, 장갑, 숄더, 하프, 팬츠, 하이 신발, 블라스, 탈벨, 상의, 미트마트, 반츠, 바지, 반츠, 레그, 홈복, 응축이 아쿠아틱 상대 모자. 근데 엠블렘을 큐브하겠다는 거죠. 본조님께서 하라 그러면 해야지. 사실 다른 거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저거에 투자하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렘 가는 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럼 옵션이 015%에 방문 3%. 레전더리가 무조건 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옵션 띄우기도 힘들어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더리 확률이 0.5%라 그랬나? 사실 50만원 다 집어넣어야지 나오는 옵션 아닌데. 40만원 정도 들어가는구나. 레전드리. 레전드 여기 힘든데. 될지 모르겠네. 레전드리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 40. 15% 또 나왔고요. 예. 스카니어스 뽑기. 이거 맞나? 왔어요. 와. 잘 왔어, 잘 왔어. 개잘 왔어. 잘 왔다. 두 번째 라운드로 잘 왔다. 레전드 못 보낼까봐 마음을 졸였는데 말이지. 왔다 왔다. 21% 이상 띄우면 되는 거지. 사실 21%도 잘안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마음이 편하다, 갑자기. 야씨. 마음이 편해졌어. 5개만. 21? 제 캐논슈터 보조무기 공 21% 띄우려고 얼마를 때려박았는지. 막공30%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30% 나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어마무시하겠지. 세 번째 줄. 요거는요. 18% 쓰나요? 21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15%에 박모 3%짜리 50만원 쓰면서 바꾸는데 7, 8% 쓰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 바꾸나요? 알겠습니다. 21% 띄우는 건 쉽지 않아가지고 얼마 들어올지 이제 안 나오면은 후회하는 거지. 나오면 잘했다 싶은 거. 제일 좋은 거는 12, 12, 12. 쇄도니까 공공 데미지 이런 것도 좋겠군. 일단 또 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그 인맥 149,000원. 뭔가 세 번째 줄은 잘 안 나오던데. 잘 나오네. 방금 이탈 보셨습니까? 와, HP 두 줄 네 번째인가? 그런 거 같은데. 힘 20. 120. 아, 이거는요. 아, 이건 어떡하나요? 이건 어떡하냐? 세 번째 줄 크리티컬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돌려요. 크리 필요 없습니까, 혹시? 지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섀도우가 크리가 높을걸. 돌려요. 맞습니까? 돌려요. 그래. 알겠습니다. 공공 큰데? 힘이시. 힘이시. 야, 힘은 진짜 잘 나오는데. 다른 건 잘 나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안 나오더라. 마력하고 공격력이 유독 안 나오더라고. 방방마. 세줄 옵션 아닙니까? 아, 에디셔널 방모 저렇게 뜨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록 세줄. 럭럭럭. 정말 깔끔한 옵션이고. 얼마 남았어? 149,000원.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나오면은 킵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부초 덱스까지. 다섯 세트 샀는데 두 개밖에 못 썼고. 나온 게 어딥니까. 깔끔하게 메모리. 또 할 거 없지요. 000? 00 100까지. 부초. 네네, 부초 맞습니다. 됐지요? 끝! 레전드리의 옵션까지. 제가 보조무기에 공 21%만 띄우려고 100만원을 썼는데. 레전드리에 잘 넣었고. 오케이. 끝. 오케이, 됐다.
15번째 안에 있고, 15번째 안에 박준영님 구독 감사합니다. 왜 15번째가 아닌가? 그땐 에스페라가 없었을 거야. 아, 뭐야. 오케이. 승리의 기쁨.